오늘 9월달 최대 이슈죠. 저도 궁금합니다. 9월 FOMC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힌트? 계획? 아니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발표가 나올지 한번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왜 10월 FOMC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1월,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번에 뭐가 나와야 네. 뭐 연말에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9월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뭐 아무래도 9월이 예. 좀 유의미한 변곡점이 됐었던 것 같고요. 아, 변곡점. 네, 그래서 9월 FOMC 회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고 특히나 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잖아요. 예예. 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그 당시 유럽 통화정책 회의. 네, 22회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22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했죠. 네, 약간 좀 슬로우하게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네. 아마 이러한 기조가 미국에서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뭐 테이퍼링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 시그널이 이번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컨센서스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은 연내에 시행하는 거는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 시작이. 네. 예. 일단 시작은 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나가는 이런 거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9월에 그걸 발표하느냐 아니면 11월 회의에 발표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내가 결정이 됐으면 9월에 네. 하든 11월에 하든 상관은 없죠. 조삼모사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은 시장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 뒤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일단은 뭐 이번 FOMC 회의에서 이제 여러 부분을 좀 봐야 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중에 저는 뭐 시장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 들이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뭐 광고 잠깐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예, 예. 내용과 그리고 오늘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릴지 좀 정리해왔거든요. 장표로. 예, 예.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장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분을 좀 카테고리화해서 말씀드렸냐면 뭐 증시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고용과 임금 그리고 물가 일단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지표가 바로 고용과 물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네. 그리고 간략하게 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증시에서는 역사적으로 좀 9월이 부진했다. 그리고 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폭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예. 9월 들어서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1.1%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변곡점에 후 보면 우리가 뭐 전약 후강, 전강 후약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을 좀 약 전보다 후에 좀 증시가 부진했던 적이 많았다. 그래요?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서 이제 간략하게 최근에 좀 코로나 상황과 업데이트 좀 해드리고 그리고 네. 시장 내의 의견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고용이나 임금 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8월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만한 지표들이 그 이후에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시장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고 방금 저희 앞에서도 다른 선임 연구원께서 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양하게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을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임금 집값이라고 위원님 돼 있는데, 네, 저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네, 뭐 깜짝 놀리실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저도 지난 주에 네. 방송에 딱 그 헤드라인이 스태그플레이션 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정의를 하긴 했죠. 높은 물가 상승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의 상황.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됩니다. 높은 실업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주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도 아직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네. 아직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좋게 나왔다.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FOMC 관련해서 저희가 보는 부분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을 내용이 되게 많네요. 많죠? 예, 예. 지난주에 오바됐었잖아요. 예, 예. 오늘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 이제 포인트만 보면서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그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저희 이제 저희 팀에서 이렇게 주간 경제 지표 일정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디에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아, 광고하셔도 됩니다. 어디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아, 이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투자 정보란이 있거든요. 어디 홈페이지시죠? 저희 미래에셋 증권 네.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투자 정보란이 있고 투자 정보란. 네, 거기에 디지털 리서치 팀 안으로 들어가시면 디지털 리서치 네, 팀 이렇게 주간 경제 지표 일정 나와 있고 예. 이걸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오늘 촬영을 한 게 있어서 아, 예, 한 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촬영 아 거의 영상도 있습니까? 네. 아, 예,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저희가 FOMC 멤버들의 발언 이걸 좀 유심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올해보다는 실제 FOMC 이제 그 회의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구성원들의 성향이 네.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은 뭐 워낙 확실하니까 예. 그 연준 인사들의 성향을 제가 뒤에 좀 준비했는데 네. 올해보다 내년이 좀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지금 저는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빠르게 우리에게 체감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파가 좀 많은가 보네요. 매파뿐입니다. 매파뿐이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예, 뒤에서 예. 다시 한번 네, 언급을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앞에서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을 좀 업데이트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라고 네. 하죠. CDC에서 8월 말 대비했을 때 지난주까지 보니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7일 평균으로 보니까 이게 한 14% 정도 감소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약간의 피크아웃 하던 게 아니냐라는 네. 너무 섣부른 네, 전망들이 나왔는데 이게 일주일 지나자마자 보시다시피 이 주황색 라인이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인데 직전 고점을 넘어섰어요. 더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행 지표인 사망자 수를 보면 사망자 수도 가파르게 거의 올라오면서 지금 7일 평균은 2천 명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약간 또 심상치 않은 상황이 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팔로우하시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되고요. 이건 옆에 보면 미국 백신 접종률은 지금 1회 접종이 62%, 2회 접종이 53%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1회 접종이 70%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왜 신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뭐 지금 저렇게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뭐 아직 3, 40% 정도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예. 이게 이제 백신을 맞음으로써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망자 수가 이게 치명률이라고 하는 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들에서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30%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 보네요. 30%라고 하면 미국 인구의 1억 정도 되면 1억 명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네. 뭐 절대 수치로는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이래서 좀 70% 뭐 한다고 70% 나왔는데. 거의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2천 네. 명대여서 아, 참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코로나 그 데이터를 보실 때는 네. 주말 효과를 제외한 매주 수요일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죠?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테스트 검사하는 거나 그 네. 숫자가 쭉 감소하고요. 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워킹데이라고 하죠. 영업일 예, 예.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실제 수요일 데이터가 가장 좀 유의미한 데이터이고 한번 기사를 쭉 찾아보시면 항상 수요일일 때 좀 데이터가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한 조정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서베이를 보면 연말까지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68% 정도가 되고요. 높네요. 아, 아니다. 연말까지 조정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0%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업들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저희가 뭐 물가 인상 관련해서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기업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뒤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런 정책도 발표했고 네.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친주주 정책, 그러니까 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8월 말 기준으로만 본다면 S&P 500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에 네. 도달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이 수준대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네. 역사적 기록을 한번 또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사주 매입이 많은 거는 정말 좀 부러운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조정에 대한 월가 의견을 보니까 거의 70%는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연말까지 30%는 없을 것 같다면 조정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다는 게 뭐 요즘 표현으로 좀 정배다? 뭐 컨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배는 뭔가요? 네. 요즘에 뭐 정배 역배 그러더라고요. 아, 예. 일단은 역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실제로도 지금까지 움직임도 그렇게 또 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방금 자사주 매입 얘기하면서 약간 미국 내에서 증세 관련한 이슈가 있거든요. 오늘 네. 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지난주에 미국 상원이 개회했고 다음 주에 미국 하원이 개회할 예정인데 이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증세 관련한 논의가 계속될 거고 또 하나는 부채 한도 이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노이즈도 하나는 좀 감안을 하고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큰 카테고리 중에 이제 고용 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용 쪽에서는 이제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크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난주에는 약간 소폭 올라왔거든요. 네. 소폭 올라왔는데 그건 아무래도 8월 말에서 9월 초로 넘어오면서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 유의미한 수치는 뭐냐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한 19만 건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일단 고용시장 내에서도 약간 뭐 핑크빛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있네요. 네, 예, 좋을 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고용 흐름을 쭉 보면서 참고할 만한 주요 지표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저희 자영업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예.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 중에서 이제 고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 이게 전월 대비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또 예. 하나는 그제와 어제 뉴욕주와 또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의 그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8월 수치이고 9월 수치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정리해 보면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약간 고용과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들인데 예, 예. 여기 뉴욕 연준이 지난번엔 안 좋았는데 이게 주황색으로 바뀌면 실제 좀 안 좋은 곳들은 몇 개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네. 고용 분위기 시장과 관련한 흐름들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연준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옵션 또는 고려하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고용과 물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는 이미 연준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계속 얘기했던 게 물가에서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그렇다면 고용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진전을 이뤄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연준 위원들의 그런 생각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좀 강경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8월 고용 지표 안 좋았지만 테이퍼링 연내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시장은 뭐 안 좋게 보였지만 사실은 내부를 좀 뜯어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호재로 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테이퍼링이 발표되는 거에는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봐야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미국의 일자리는 정말 넘쳐나고 있다. 네. 단지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같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나라. 네.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안 가는 나라. 근데 그래서 예.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당근을 주고 있는 거죠. 야. 임금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 예. 또 보너스도 주고 있고 야. 각종 교육과 그런 혜택들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아까 궁금해하셨다고 하시니까 네네. 임금부터 그냥 먼저 임금 보여주세요. 임금 보도록 궁금합니다.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 보면 예, 미국의 예.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이거든요. 네네.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3개월 연속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율로 따지면 10%가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님 그 앞에 좀 뾰족한 거 2020년쯤에 거기는 뭔가요? 이때 2020년 요때 말씀한 이게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 네, 있었던 일시적인 상승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와서 올라온 엄청나게 건가요? 안 올라왔죠. 네. 아 사람들이 병 걸릴까 봐 안 나와서. 이때가 그거였죠.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으로 600만, 700만, 아, 2000만까지 네. 갔었던 그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주택가격. 뭐 우리나라도 부동산 뭐 장난 아니긴 예.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S&P 케이스실러라고 네. 하는 주택가격 지수를 쓰는데 이 지표가 1987년부터 집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YOY가 18.6% 네, 상승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정도 오르면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좀 있다. 엄청나게 이슈가 되죠. 집값 같은 경우가 평균 우리나라도 뭐 평균 중위값이 뭐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값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겁니다. 저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집값 많이 올라서 젊은 층들이 집 못 사고 나 이러다가 집 못 산다 해서 되게 막 마음 급하고 그런 다급해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미국 청년들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뭐 소유에 대한 이런 욕구라든지 이게 좀 강하잖아요. 예. 특히 이 동양권 쪽은. 근데 미국이나 서양권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에 대한 그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 주택 구입에 드는 그런 비용들보다는 실제 주거와 관련한 비용에서는 렌트비 이런 비용들이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계속 오르면 미국에서도 그 우리나라 그 벼락거지가 영어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네. 아니 라이트닝 뭐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임금과 집값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의 전체 그 시급. 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예. 보면 전체 업종의 평균 시급이 한 31달러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그중에 가장 낮은 시급이 레저 여가 업종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네, 예, 예. 한 19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8월 기준이니까 올라와서 19달러 정도이고요. 네. 작년 이맘때는 한 15달러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레저 여가 업종이 실제는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네.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네. 하고 있겠죠. 크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금 인상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레저 여가 업종,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약간 경감이 된다라고 하면 네. 향후에 고용 여건, 고용 유발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업종의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유인 동기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가져왔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5%대의 소비자 네.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그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뜯어서 분해를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해보면 항상 그 시발점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고 오일 쇼크 뭐 이런 맞습니다. 거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고 그리고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실은 우리 이제 수입을 하니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네. 과정이었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까지 반영이 되는 이런 이제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미국에서도 역시 지금 에너지와 관련한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유가 이외에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2월 이후에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국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3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고 네. 지금 국제 유가와 관련한 전망을 내놓는 걸 보면 내년에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옆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향후에 이 소비자 물가가 쉽게 꺾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퀘션마크가 들리는 것 이러다가 같아요. 그 과거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몇십 년 전에 이러다가 오일 쇼크가 무슨 문제 때문에 빵 터지니까 갑자기 막 인플레이션이 팍 오르면서 네. 그때서 막 기준금리 급하다고 막 올리고 이런 상황이 옛날에 예전에 오일 쇼크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요즘에 저렇게 천연 자원들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그거 물어보셨거든요. 예. 연준이 이러다가 막 뒤늦게 금리를 확 올리지 그렇죠. 않겠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 저도 그 뒤에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아, 말씀을 예. 드렸는데 뒤에 좀 곰곰이 예. 생각해 보니까 네. 약간 실기를 하면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중동에서 전쟁 한번 잘못 터지고 그래서. 네. 아닙니다. 안 좋은 소리 하면 안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상상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도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중국도 13년 내 거의 최고치, 미국도 거의 10년 이상 내 최고치의 증가율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쪽에서의 생산자 물가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앞에서 뭐 해운 운임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뭐 또는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부품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쇼티지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든지 제가 팬데믹 때 실제로는 수요가 감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폭발적인 수요가 있으면서 그 공급이 또 못 따라가는 이런 네.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3M이라고 하는 회사 라든지 네. 뭐 대표적인 미국의 이런 산업재 또는 원자재 이런 제품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게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당장 내년 내후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라고 예, 계속 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계속 좀 유심히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뭐 알루미늄 가격 기업들 뭐 알루미늄만 써 있으면은 기업들 주가가 오르고 아 맞습니다. 요즘 뭐 중국도 뭐 무슨 뭐 히토류만 써 있으면 가격이 오르고 하는 모습들이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가장 궁금했더니 연준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음이 연준 얘기입니까? 아, 네. 연준 가기 전에 그래서 있습니까? 그럼 예, 이제 예. 중요한 거는 지금 팔아야 돼? 아니면 사야 돼? 뭐 이런 얘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답도 주십니까? 제가 뭐 예, 예. 어떤 기업들을 사세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시장에 이런 흐름인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제가 앞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가장 그 물가가 오르는 그 현상을 쫙 분해해 봤을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원자재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의 수입 물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그리고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초기에는 기업들의 이익에 훼손이 되는 다 보니까 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간의 차이. 그걸 이제 CPI 스프레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 CPI 스프레드. 네, CPI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스프레드 자체가 쭉 감소하는 네,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스프레드 자체가 올해 1월부터 계속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반대로 보면 이 상황이 기업들의 앞으로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수치를 놓고 본다면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당장은 비중을 적극적으로 축소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언제 비중을 축소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 반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꺼지면서 이게 뒤늦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예. 그때는 비중을 축소해도 되는 그래서 당장은 뭐 시장이 그게 우려할 만한 기업들의 심각한 이익 훼손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기업 이익을 과연 기업이 어떤 생산자 물가가 올랐을 때 뭐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전가하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이 괴리에 따라서 상장사들의 이제 기업 이익이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할 수가 있고 현재로 보면은 이게 낮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업 이익들이 좋아지는 쪽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뭐 급히 뭐 기업 이익이 훼손될 거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시면은 증시 조정과 관련해서 그 서베이한 결과 그리고 연말까지 조정이 없을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기업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조정은 좀 없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힌트를 좀 볼 수 있겠네요. 차트 자체를. 아, 그렇죠. 또 선행지표 비슷한 느낌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새로운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저건 생각을 못했는데.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이 연준입니까?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연준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 이제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 예.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후에 실제 미국의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제 재고 관련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재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미국 도매 재고와 판매 비율을 보면 이제 이게 도매 재고니까 재고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언제든지 고객들에게 팔기 위해서 쌓아두는 거를 재고라고 하죠. 근데 네. 이 재고 비율이 지금 보시면은 7년 내 가장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특히 어제 발표된 기업 재고와 판매 비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를 좀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재고를 늘리기 위한 기업들의 생산 활동, 영업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로 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하죠.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이제 낙관지수라고 하는데, 그 낙관지수 자체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요.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상당히 좀 낮게 보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서베이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주에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실물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예. 실제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이 바로 공장 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생산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장 가동률을 보면 74%로 2019년 12월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을 좀 보이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공장 가동률이 평균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뉴욕이라든지 필라델피아 각 지역의 제조업 관련한 지표들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특히 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이게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인데 여기 이제 세부 항목들이 있거든요. 신규 수주나 뭐는 선출하 또는 뭐 고용 뭐 이런 관련한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 너무 다 잘 나왔습니다. 너무 다 좋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약간 그 이게 월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나온 부분은 고무적이다라고 미국 생각을 지표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재고도 낮고 판매가 많이 되고 뭐 이런 걸 봐서
또 확실히 뭔가 좀 잘 돌아가고 있는 지표가 전부 다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는 잘 나오는데 만약에 정치권에서 까먹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예, 리스크이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연준이 있는 9월 FOMC 회의 때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예,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이미 연내에 하는 거는 확정되어 있고 확정. 저는 일단은 이번에 지금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 하향 여부인데 이거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뭐 우리가 잘 아는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등등 여러 미국의 투자 은행들이 미국의 3분기 그리고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미국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DP Now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네. 이 지표도 지금 하향 조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지표가 바뀌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미 저는 1번과 2번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하향 발표할 것 같다. 이제 세 번째 3번. 중요한 예. 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과 관련 또는 금리 전망과 관련한 바로 점도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담겨있는 점도표인데 네.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장기 금리 인상 전망치가 같이 포함이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6월에 나온 점도표까지는 2023년까지만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이번에 포함해 2024년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내년까지도 보면 중위값 자체가 올해까지는 거의 제로금리 내년에는 뭐 중위값 자체가 소폭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급진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자료 화면을 좀 바꿔야 돼서 잠시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예, 예. 현재 추정된 그러니까 내년에 투표권을 갖는 그 연준 이사들 말고 이 지역 연준 총재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투표권이 네. 매년 바뀌죠. 다섯 네. 명이 예. 들어가는데 그 중에 뉴욕 연준 총재는 당연직이니까 네 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투표권을 갖는데 내년에 투표권을 갖는 뭐 클리블랜드, 보스턴, 캔자스티, 세인트루이스 이 연준 총재들을 보면 전부 다 호키시하다. 매파적이에요. 심지어 여기 제임스 브로더 같은 경우는 모스 더비시라고 해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는데 네. 이게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매파적인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뭐 저번에 예. 보내드렸던 것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제임스 브로드 총재가 어떤 얘기했냐면 고용이 약해도 연내 무조건 테이퍼링 해야 돼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정된 연준 이사의 성향표 분포로 보면 약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호키시 약 매파적인 인사들이 좀 더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 점도표의 그 점의 개수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좀 더 윗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저는 테이퍼링보다 좀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본적으로 성장률과 금리는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슈카님께서 저한테 질문 금리 오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뭐 단기적인 충격이 있겠지만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은 동반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연준 그러니까 9월 FOMC 회의는 좀 이런 포인트로 잡아서 이런 포인트, 보시는 게 포인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테이퍼링 시기는 연내 공개된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뭐 큰 변화가 있나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을 하향시킬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하향시킬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점도표 네. 과연 매파적인 유연들이 많이 등장을 함으로써 2022년 점도표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찍힐지 이 세 가지를 좀 놓고 보면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어요.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미래세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FOMC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되는지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얘기하다가 역배 정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토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채팅창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게 토토에서 나오는 단어였군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보는 자주 보는 이제 저는 뭐 트위치 뭐 이런 걸로 자주 보니까 거기서는 이 저희 게임 같은 걸 자주 보죠. 그런 단어 자주 쓰던데 아 그게 이 도박에서 나온 용어라고 몰랐는데 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